안녕하세요. 여기는 승준의 다육마을입니다. 월요일날 도착한다던 저곡토와 난석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곡토 사이즈는 예상했던 대로 흙과 배합했었으면 딱 맞겠고요. 이제 난석이 제가 이제 처음 써보는 거라 중립을 구입을 했는데요. 중립이 마사에 비해서 엄청 크네요. 얘는 지금 그 마사 대립 두 배만 하거든요. 소립이 요거에 한반 정도 되니까 소립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차피 이건 사온 거니까 써야 하고 요거를 쓰고 소립을 시켜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지금 저곡토는 13,900원, 그다음에 마사는 8,500원인데요. 이게 지금 14kg? 내가 알기로는 14kg로 알고 있거든요. 14kg씩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일단 제가 이왕 왔으니까 분갈이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배합토는 지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분갈이 흙 하나, 그 다음에 펄 하나, 펄라이트, 그 다음에 저곡토 셋. 이렇게 해서 흙을 20% 해서 섞겠습니다. 여기에 마른 커피 찌꺼기 좀 넣어주고요. 얘는 제가 열 수가 없어서 못 쓰겠네요. 영양제 만들어 놓은 거. 저거는 나중에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얘는 제가 이름을 몰랐던 아이인데 이유님이 알려주셨어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먼저 해볼게요. 라즈베리 아이스가 들어갈 화분은 노랑노랑한 화분. 요거는 뭐 이렇게 무늬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배색을 해서 해놓은 거고요. 이번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배수층은 난석으로. 이 화분이 은근히 깊어서 좋네요. 아, 난석이 가벼우니까 좋군요. 하엽 정리는 미리 좀 해줬습니다. 얘도 지금 물이 많이 고파하는 상태네요. 그리고 위치를 잘 잡아주고요. 복토는 하이드로볼 소립으로. 물을 저면 관수 안 하고 위로 줄때이 펄라이트가 너무 떠서 사실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곡토가 이제 펄라이트의 큰 비중을 이제 좀 줄여줘서 다행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분갈이 했고요. 다음은 이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같은 모양의 화분인데요. 아, 상당히 가벼워서 좋아요. 물이 많이 녹은 상태네요. 그리고 볶음은 한꺼번에 뭔가 좀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아이들 이제 내 생각이지만 마음 놓고 본갈이 해줄 수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분갈이 마쳤습니다. 다음은 두 아이들 EM 샤워를 시켜주겠습니다. 자고를 4개를 달고 있네요. 이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라즈베리 아이스와 크리스마스의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제 생각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선택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들어갑니다. 뿅!